달기롭다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키핑장입니다. 오늘 제가 프리티 다육이에서 품어가지고 온 예쁜이들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언박싱을 하니까 주변에서 걱정과 걱정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장소를 어떻게 할 거냐. 점점 차고 있습니다. 제 키핑장이 점점 차고 있는데 괜찮아요. 뭐 언제 해보겠습니까? 제가 지금이나 마음 편안하게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특히 큰 화분 대품을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다시 장소가 좁아지면 절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냥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즐기자 뭐 이런 심정. 그래갖고 제가 드로잉 군생을 품어갖고 왔어요. 드로잉 군생을 제가 요 드로잉 군생은 그전에는 장소가 협소하니까 이제 협소한 그 테이블에서 쓰다 보니까 제가 드로잉 군생을 품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요번에 요 드로잉 군생 요거 드로잉은 제가 몇 포트 키우고 있어요. 얼굴 하나짜리를. 요거는 여러분 48,000원 군생 48,000원인데 요번에 군생 자 큰 공간 선심을 쓰면서 드로잉 군생 하나 품어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조금 큰 애기가 트윙클스타. 이 트윙클스타도 제가 요 녀석 하나 품어갖고 왔어요. 얘는 제가 영상 소개를 할 때도 뭐 이거 달랑달랑 아무래도 분리될 것 같아. 자, 이 소개를 할 때에도 약간의 반짝거림이 얘가 진짜 있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나 할 정도로 약간 반짝거림이 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여기서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분갈이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발음이 막 꼬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녀석은 헤르미 안느라고 썼네. 헤르미 온느라고도 하고 뭐 어쨌건 그냥 발음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헤르미 언느 가격은 이 녀석은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그 다음에 얘 진짜로 얘 초연이 닮으네. 로사도 하나 품어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크는지 궁금해요. 빨리 옷 갈아입혀줘야 돼. 쟤는 너무 새까매갖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요 온슬로우큼 저도 하나 품어왔는데 온슬로우큼 진짜 어디에서 온슬로우큼 군생 만나면 저 이제 꼭 살려고요. 꼭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후회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쪼꼬미 온슬로우큼 하나 품어갖고 얘는 진짜 여러분 딱 알반지 사이즈예요. 봐, 여기 위에 딱 올리면 딱 맞는 그런 사이즈랍니다. 온슬로우큼 품었고요. 그 다음에 로시오를 하나 품어왔습니다. 로시오. 요 녀석을 헤르미온이랑 좀 비교해가면서 키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요 녀석도 하나 품어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 요 제가 아리엘을 베란다에서 지금 하나를 키우고 있고요. 제가 도전을 했던 아리엘이 다 문제가 생겨서 지금 치유를 하는 그 밭에다가 심어놨는데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기분에. 그래서 그냥 걔가 안 되면 얘라도 그런 심정으로 아리엘을 품어왔는데 제가 아리엘을 잘 못 키우더라고요. 저 TM도 잘 못 키우거든요. 근데 이 아리엘도 제가 잘 안 되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녀석은 애시당초보다 좀 큰 데다 심어갖고 덩치를 좀 키우는 방향으로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리엘. 그리고 얘 색감이 너무 예쁘죠? 색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 녀석. 색감이 아이시 핑키 하나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종 엘리자베스. 여기서 머리 많은 거 요거 그 매니아 언니하고 이거 고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요거 골라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아마빌레인데 제 그 같이 그 제 옆에 있는 우리 매니아님의 아마빌레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쁘거든요. 그 아마빌레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키워야지 해서 요 아마빌레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러블리 로즈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러블리 로즈 요 녀석은 요거 하나에 2,000원 코너에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두 개잖아요. 머리가 두 개인 거를 우리 이제 매장 현장에서 구매하시는 우리 구매 고객님들이 못 골라가셔갖고 제가 냉큼 골라갖고 왔는데 원래는 머리 두 개는 여러분 3,000원에 판매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기가 막히게 이런 애기들로 골라갖고 왔죠. 아니 똑같이 매장에서 같이 구매를 하시는데 왜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못 사시냐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샀어요. 제가 샀습니다. 이 옐로우 멜론은 제가 이거 왜 샀냐면 요 화분에다 분갈이 해주려고 제가 샀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러고 보니까 옐로우 멜로우를 제가 자꾸 사네. 자, 요 옐로우 멜로우 하나 그래서 구매해갖고 화분 때문에 쟤는 산 다육이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닌데요. 저 진짜로 우리 구독자님께
우리 구독자님께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요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요거를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는, 제가 3만 구독이 된 부분에 되었다고 축하를 해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도 진짜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또 우리 구독자님께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되게 황송하거든요. 정말 황송한데, 이렇게 이미 선물이 딱 도착해 있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염치불구하고 받아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파이어 랜시스, 제가 영상에 얘를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때 제가 고민을 했었던 그런 기색이 있었을까? 그래서 딱 요거를 꽂으면, 저 이거 안 산 지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로. 아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다음은 또 마지막으로 요거. 요 녀석. 이 파인로즈는 쌍두에 14,000원에 판매하셨는데, 전 파인로즈가 이렇게 통통하고 예쁜 거 진짜 처음 봤어요. 파인로즈 14,000원에 저도 현장에서 품어가지고 왔습니다. 신나죠? 너무너무 신납니다. 그리고 화분도 조금 품어갖고 왔어요. 요 사각 그 토어분은 요거는 가격이 올라가고 여러분 8,000원이 됐어요. 이 7,000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8,000원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독일 샴페인을 심었잖아요. 그래서 짝꿍을 이렇게 놔두려고 요 녀석을 제가 두 개를 또 품어갖고 왔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분갈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얘가 감자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요 감자분은 3개에 10,000원으로 지금 판매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3개 이렇게 구매를 해갖고 왔고요. 그리고 요 쪼꼬미도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3,000원이었는지 아니면 3개 10,000원이었는지. 아, 요 쪼꼬미 감자분은 여러분 별도로 꼭 문의를 해주세요. 왜냐면 저는 애매하게 두 개를 사갖고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애매하게 두 개를 사가지고, 여기서 제가 이거 한꺼번에 전부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개당 얘는 4,000원이에요. 4,000원인데, 요 토어분, 제가 이 토어 사각분을 쓰다 보니까 요 녀석들하고 통일감을 좀 있게 하려고 제가 작은 것도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한 사이즈 더 작은 완전 초미니 콩분도 있어. 엄지분이야, 엄지분. 걔는 완전 이제 엄지만 하나 쏙 들어갈 정도로. 그 다음에 요 화분은 4,000원이에요. 4,000원인데, 저는 이렇게. 요거 5개 품어 갖고 왔어요. 요거는 여러분 개당 4,000원 콩분입니다. 요거 제가 예전에도 다른 농장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번에 가니까 프리티다육에서 이 화분이 다시 또 들어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 화분은 제가 이번에 그 분갈이를, 리얼레드를 분갈이를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분갈이 그래서 얘랑 짝꿍을 맞추려고 제가 이렇게 하나를 더 품어왔어요. 얘는 4,000원이거든요. 짝꿍 있게 심어놔야 되니까. 그리고 이 화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 제가 요 화분을 들었다 놨다 한 거를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시고, 요 화분을 포함한 그 화분을 또 구매할 수 있는 저에게 티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선물을 주셔갖고 제가 이 귀한 화분들, 이렇게 화분들을 제가 품어가지고 왔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이렇게 나눔을 하는 기회를 갖고,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저에게 축하해주는 이런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프리티다육에서 품어왔던 블랙스완과 요 알바뷰티, 요 녀석 제가 지난번에 품어왔었잖아요. 요 녀석을 제가 요 댓글에, 요 영상에 댓글을 주시는 우리 시청자님께 구독자 한 분께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보내드리는 나눔을 하려고 해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최대한 지금 좀 시간이 한가할 때에 여러분께 나눔도 조금 많이 하고 영상도 최대한 좀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부대게 갑자기 2월 달에 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려?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그 3만 구독이 된 점도 그렇고, 2월은 상대적으로 제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3월부터는 다시 바빠지는데, 여러분과 정말 최대한 많은 소통을 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나눔 같은 경우에도 저에게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이렇게 투자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다육이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요. 요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댓글 추첨을 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제가 택배를 발송하기 위해서 편의점을 가는 것 자체가 그게 업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한 저에게는 좀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프리티 다육에서 품었던 요 블랙스완 제가 요거 분갈이 해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구매해갖고 왔고요. 요 알바뷰티는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요 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쁜 거 골라가고 요 두 개를 여러분께 나눔을 드립니다. 요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됩니다요. 여러분께 받은 사랑 정말 소소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다시 또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겨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이번 시간 프리티 다육에서 품어갖고 온 요 예쁜 화분들 귀요미 풍분 다육이들 진짜 작은 요 다육들 요런 거 하나로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도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은 자, 그렇습니다. 기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영상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